아이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또 만나 뵙게 되네요. 아 작년에도 이 자리 있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니 제가 아까 사회도 보고 그러시길래 네네. 예. 여기 운영 본부장을 맡아서 운영 본부장님이요? 높은 자리 맡으셨네요. 일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일꾼. 네네. 이야. 선생님은 지금 요즘엔 어떤 작업을 하세요? 왕관 작업 자체가 제가 한영배 하면 왕관 작가다. 그래서 이런 왕관 작업하는 것들은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왕관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아, 왕관 작가? 네. 한영배 하면 왕관 네. 작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주얼리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서 목걸이가 되고 또 목걸이하고 목걸이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왕관에 띠가 되고 지금 선생님 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작품으로서만 승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혼식, 가문, 예식, 결혼 이런 데 쓰이는 거죠? 네네. 실제 쓰이는 거죠? 네네네. 상품으로? 네네. 임대도 하고? 네. 아, 그렇고 구입도 하고 그 집안에서 그 대물림을 하기 위한 가보로도 아 내가 우리 가족이 유품 뭐 그런 것들 자체가 뭔가 업적 그런 거에서 왕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영국의 네. 가문의 네, 심벌 네. 그럼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회화 작품을 사듯이 그렇죠 그런 아... 것처럼 뭔가 자기 가문과 자기가 문화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런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살 수도 있지만 네. 선생님과 충분한 그 가문에 대한 소통 그렇죠. 작품에 대한 오더 원래 그래서 명품이 까르띠에 티파니 그런 것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주얼리는 이거 하나가 왕관이 된 게 아니라 작은 반지들 반지가 모여서 20개가 모여가지고 또 하나 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탄생을 위해서는 작은 것들이 소수가 많이 모여서 다수를 이루는 거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네. 할머니가 쓰시던 귀걸이 그렇죠. 그걸 가져와도 됩니까? 그럼요. 리세팅이 모든 재료를 다 이렇게 총괄해서 또 새로운 걸로 탄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유품들이나 그런 것들 내가 모아온 것들이 다 모아져도 그걸로 또 작품이 됩니다. 아,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네, 리세팅.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새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같은 왕관 모양에서도 요게 이것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보석과 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으로 만든 거고 이건 금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 보석은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네, 물려주신 거를 여기다가 상징으로 놓고 그렇죠, 그렇죠. 옆에 진주도 네, 네. 누가 쓰던 거 네,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이 하나의 재료가 돼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네. 그럼 그게 시간과 역사, 집안의 네. 시간과 역사가 네. 모아진 네. 가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도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뭐 나폴레옹이 사인한 거가 있는 거 자체가 경매에서 몇십억이 되고 하는 건 그 안에 추억과 역사가 들어가 있으면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네. 할머니의 반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한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그렇죠. 승화를 하다든가 거기다가 스토리가 저 사람의 사연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 사람의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 장인의 정신이 들어가면 그거는 정말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에 장식을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걸 작품으로 이제 세워서 저기 그 그럼요, 벽걸이에다가 벽걸이에다가 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이걸 빼서
브러치를 쓸 수도 있고 목걸이를 할 수도 있고 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거죠. 아 이게 똑같이 분리도 된다는 얘기죠? 분리가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네. 그걸 그 저기 역사적인 그런 걸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집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거 자체가 요 하나의 브러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브러치가 이게 되는 거고 잠깐만요. 예.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게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기능을 갖고 있는 걸 다 모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대단한 일을 아마 반지나 목걸이가 여기에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상모 돌리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돌리고 상모 돌리는 것처럼 이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이 자체를 머리를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걸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죠. 그 나름대로의 이 반지를 만들면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작은 형상, 그 형상을 가죽을 이렇게 우주를 안듯이 진주를 안고 있는 형상이죠. 어이구.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화이트, 옐로우 그런 비녀 이런 거는 도장. 여기 이렇게 그가 그 이름을 새겼죠 한형회. 그래서 이렇게 딱 직인 찍고 페이퍼 나이프로도 쓰고 집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하나의 팔찌. 네 그리고 이건 탄생석 같이 다 자기가 그 있는 그대로의 저거를 한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자연석이고 원석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석이 원석을 이 하트 모양으로 깎고 이런 사람 모양으로 깎고 용 모양으로 깎고 다 만드는 거죠. 쪽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이제 우리 전통 문양으로 쪽두리에 대해서 네. 할머니 손자 네. 뭐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전부 그럼요. 모아서 작품으로 네. 승화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일 같아요. 아이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대단한 일은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 가정의 가문의 이런 상징 심벌로 주문하는 수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연예계나 뭐 이런 쪽에 그냥 유명한 분들만의 일부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자서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건희 씨 돌아가시고 미술품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주얼리를 좋아했어. 많이 수집을 했어. 그럼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부끄러워하고 알리질 않았잖아요. 그러고 다 녹여버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흔적들을 다시 우리가 문화로 역사로 재조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그럼요. 아, 그럼요.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든 집에 뒤져보면 그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않아, 뭐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제도 제가 그 작가 한 분이 어머님이 끼시던 반지를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짝해서 하나는 딸, 하나는 자기가 갖고 싶은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금을 그대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님이 끼시던 그 반지를 그대로 끼고 싶은데 그 사이즈를 내 사이즈로 맞춰서 비용은 좀 들더라도 그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를 따져서 뭔가 갖고 싶은 거죠. 아니 그것은 뭐 그전부터 해오던 일이긴 한데 네. 선생님이 해오신 일은 좀 더 저기 그 규모가 좀 있고 네. 작품성도 있고 한 뭔가 집안의 상징물 하나를 심벌 하나를 만들자는 그럼요. 얘기죠. 네네. 가보가 될 만한 그럼요. 그런 거는 그 이제 그 시간과 역사와 집안의 그 네.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할머니, 증조할머니, 네. 뭐 가족들이 네. 가지고 장인들, 있는 거를 네. 다 모아서 네. 누군가가 우리 상징물로 쓰고 네.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일러스트나 그림으로 만들면 네. 그 심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럼요. 네. 그래서 미술품들도 새롭게 탄생하는 게 자기의 의식의 의식.
의식이 있어야만이 그런 게 만들어지고 또 의식에 있어서 이게 되는 새로운 거죠. 일을 하나 만들어내신 거네요 선생님. 이거 누구도 아직은 하지 네.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왕관을 15개를 만든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죠. 저는 이런 거를 꾸준히 30년간 만들다 보니까 15개가 된 거죠. 15개라는 것은 선생님의 작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아니면 작품. 작품? 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의뢰받아서 만든 거는 3개 정도 의뢰받아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실제 그 가문의 네. 그 자료 여기 네. 소장하고 있던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리세팅해서 이렇게 이렇게 왕관을 해달라 이런 걸 가지고 금관을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아직 3분 정도만? 네네네. 조금 홍보만 잘 되고 하면 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의 문화를 이 왕관 속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스토리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네. 자주 뵙기는 하는데 네.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네. 나는 이 뭐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쓰고 네. 결혼식 뭐 호학 결혼식이나 쓰는 왕관인 줄 알았어요. 네. 문화를 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